조국 혁신당 전당대회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제 전당대회를 했는데 조국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. 다시 일단 당선 선포와 대표 수락 연설 듣고 오겠습니다. 찬성 32,051명, 찬성률 99.9%로 조국 혁신당 당대표는 조국 후보가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. 윤석열은 민생과 경제를 파괴하는 왕입니다. 맞습니다. 3년은 너무 깁니다. 3개월 아니 3일 너무 깁니다.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? 순진한 선장을 끌어내려야 합니다. 부장선생님, 99.9% 찬성이 나왔다고 합니다. 네.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부러워하는 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예.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이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. 조국 혁신당은 말 그대로 조국 대표가 창당에서 이끌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큽니다. 아, 높지 않습니다. 그래서 99.9%라는 경이적인 숫자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저것이 양날의 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앞으로 2년 뒤에 지방선거 때까지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조국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. 만약 조국 대표가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누군가가 대체를 해야 될 텐데 그 대체하는 후보가 나왔을 때 과연 지금처럼 강력한 이 투표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.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은 똘똘 뭉쳐서 조국 한 사람을 옹호하고 있지만 지켜보고 있는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 더 많은 국민들이 과연 조국 혁신당의 저런 뭉침을 과연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까 아니면 비판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의 정치적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99.9라는 숫자는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순도로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비유하신 것 중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비유라든지 그 뒤에 이제 논평은 구장 차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.